네, 여러분 네, 밑에 보이시죠?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누르고 네.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있었는데요. 오늘 김성선 선수의 골프 활약이 있어서 드디어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일찍 이겼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앞으로는 많이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팬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게 있으니까 먼저 첫 번째 지금까지 해오던 포지션에서 다른 포지션으로 유격수에서 2루수로 이동을 했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솔직한 본인의 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유격수에서 있었던 건 각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2루를 맡게 되는데 그 포지션에서 좋은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게 왔다. 자, 제가 두 분 드린 건 작년에는 또 상상했던 캡틴으로 계속 활약을 해주셨고요. 올해는 강민호 선수로 교체 됐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마음 뭔가 좀 편안한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 팬들에게 궁금해하십니다. 차이점 있나요? 차이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작할 때는 좀 많은 부분을 제가 스스로 하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것만 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팀을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편안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뭔가 좀 편안해 하다 보니까 요즘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사실 이게 정말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아실 겁니다. 우리 프린트들이 굉장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생 우리군이 며칠 전에 양장에 와서 본인의 노력을 들고 갔잖아요. 한 소절만. 사실 노래방에서 불러봤어요. 근데 알겠네요. 여러분들에게 건강해진 시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주시죠. 김상수 선수 노래가 나온 다음에 여러분이 불러주니까 그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가요. 아우 고생 오늘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잠시만 지금부터 감사합니다. 또 멋진 하루 부탁드리겠습니다.